좀 설명을 해줄게. 자, 원기둥은 네 옆에서 보면, 자, 내가 만약에 이런 원기둥을 뜬다. 그럼 얘를 완전히 진짜 그냥 옆에서 본다 하면은 얘가 이렇게 돼. 아, 그러면 이 원기둥을 완전히 위에서 본다. 그러면 옆면이 안 보이고 완전히 정원이겠지. 그래서 입시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이렇게 정원을 그려놓고서 이 옆면을 이렇게 달아버린다? 그럼 이건 투시가 틀린 거야. 그러니까 옆면이 살짝이라도 보이고 싶으면 이 정원이 조금이라도 찌그러져서 타원이 돼야 되는 거를 약속을 해주고, 원기둥에서 쌤이 투시를 넣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. 자, 일단은 우리는 원기둥 그리려면 이 타원 연습을 무수히 많이 해야 돼. 내가 손으로 그냥 타원을 그렸을 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. 손목을 잘 쓰고 연습을 많이 해주면 돼. 자, 요 원기둥은 윗면이 요 정도밖에 안 보여. 이렇게밖에 안 보여. 적게 보이는 거지. 그러면 요 다리가 완만하게 내려가. 그러니까 투시가 없는 거야. 거의 투시가 안 보이는 거지. 자, 내가 이렇게 그 반에 중심을 이렇게 내려주고, 얘 이 중심에 이렇게 흙 모이고 싶지. 그러면 위에서 봐야 돼. 근데 얘는 그냥 완만하잖아. 약간 평행해서 살짝 들어가게. 그지? 이렇게. 그리고 아직 내가 어떤 원기둥을 뜨는 게 아니라 비해가 없으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. 자, 내가 위에서 보면 밑으로 갈수록 투시점이 한 점으로 보인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. 한 점이, 점은 동그라미잖아.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동그래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, 여기서 납작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여기에 맞는 동그라미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너희들이 원기둥을 많이 뜨면서 배워줘야 되는 거야. 그냥 저 정도의 원기둥에서 한 요 정도의 밑바닥은 요 정도야 라고 알 수가 없으니 이거는 많이 많이 너네가 형태를 떠. 내가 한 요정도 타원에 밑에 타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. 이게 납작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동그래질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. 하니까 얘네가 뜨면 뜰수록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동그래지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 그리드 가이드선을 끄면서 내려와줘. 그렇게 연습을 해주면 나중에는 그냥 요정도다 라고 아니까 일단 너희들이 연습을 많이 해도 이렇게 가이드선을 쓰면서. 자, 얘는 살짝 옆에서 본 뷰고 내가 요 윗면의 면적을 조금 넓혀볼게. 자, 요렇게 넓혀볼게. 얘는 윗면의 면적이 이렇게 넓잖아. 그럼 중심축을 쳐서 십자가 90도 맞춰서 나와서 그리고 위에 타원을 예쁘게 떠줘. 그치? 그리고 이 타원이 위에서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윗면이 많이 보이고 옆면이 안 보일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 얘는 이게 완만하게 내려왔어요. 그럼 얘는 어느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잖아.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해줘야 돼. 그냥 어떻게 보면 감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절대 감각이 아닌 게 연습을 하면 할수록 눈에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거지. 그러니까 많이 그려봐야 되는 것 같아. 자, 한 요 정도로 들어간다. 얘도 가이드선을 치면서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를 알아줘야 돼. 그리고 위에서 많이 많이 볼수록 옆면은 좁아지겠죠? 이거는 옆면이 어떻게 좁아지는지는 선생님이 이따가 또 알려줄게. 자, 그리고 이 밑에 타원은 안 보이지만 안에 있는 타원까지도 돌려봐야지 이 끝에가 뾰족해지거나 네모내지지 않아.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귀찮다고 이 안에까지 안 돌리는데 돌려야지 여기가 자연스럽게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아. 오케이? 선생님 저는 그러면 더 윗면에서 볼게요. 완전히 정원은 없어 얘들아. 완전히 정원이면 이렇게 포개어지겠지. 그래서 완전히 정원까지는 안 하고 살짝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줘. 살짝은 납작한? 하지만 엄청 위에서 볼 뷰. 이게 여기의 넓이가 점점점점 넓어지지. 위에서 봤다라는 거고 요 정도로 위에서 보면 그럼 중심에서 이거 완전히 이 소지점이 되게 짧아져. 나한테 이렇게. 그리고 얘네가 아마 이렇게 겹쳐질 거야. 이런 식으로. 겹쳐지면서 길이가 짧아지고 밑에 있는 타워 거의 뭐 정원에 가깝겠지? 정원에. 이런 식으로 원기둥이 나오게 되죠. 그래서 원기둥도 옆에서 보고 점점점점 위에서 보고 완전히 정말 선생님 좀 진짜 그 투시를 보고 싶어요 하면은 어? 진짜 얘가 많이 겹쳐서 완전히 위에서 본 뷰가 이렇게 나오겠죠. 이런 식으로 원기둥의 다각도를 인지를 해주면 되고, 이거는 어떤 개체라고 내가 설정을 안 하고 그냥 비례도 네모대로 쟀는데 만약에 얘가 비커다 아니면 포칼리소이드다 원기둥의 어떤 형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때는 얘네를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지를 정확하게 재야 돼. 그러지 않으면 포칼리소이드인데 이런 투시를 넣었다고 해도 막 이렇게 길어지거나 아니면 엄청 짧아지거나 하거든. 그래서 가로 비율을 세로 비율 재는 거는 내가 또 나중에 알려줄게. 원기둥에 추가 설명을 하면은 얘가 옆에서 본 거 점점점 위에서 본 거잖아. 그러면 우리가 내가 첫 번째로 알려줬던 원기둥 말고 육면체를 더 씌우면은 덧붙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. 봐봐. 저 얘는 옆에서 봤으니까 육면체를 그려도 120도야 120도. 그치? 맞지? 대답. 네. 그래서 120도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다리가 완만해진다고 했죠. 이렇게 밑에도 마찬가지로 투시 맞춰서 속 들어가지 살짝. 자,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투시까지 다 맞는. 그래서 옆에서 보면 원기둥은 납작하고 옆면이 많이 보이고 납작한 타원, 그리고 육면체를 그 위에 더 씌웠을 때 똑같이 120도인 거지. 그러면
내가 이제 위에서 본 거를 눈매트를 한번 씌워볼게. 그러면 신기하게도 뭐야? 엄청 신기해. 얘는 완만하게 들어가지. 양팔은 짱 신기해. 봐봐, 90도야 90도. 짱 신기하지? 그러니까 육면체를 위해서 보나 원기둥을 위해서 보나 똑같다라는 거야. 오케이? 네. 다리는 이렇게 훅 들어가지. 위에서 볼 때로 와 이것도 똑같아.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지? 네. 투시는 똑같다. 원기둥이나 육면체나 라고 이해를 해줘.